힘든데 힘든 사람들은 못해요 이거. 웬만한 사람들 2등 요리 최고로 많은 게 택시입니다. 그럼 택시를 몇 년 하셨다고 그랬죠? 24년이요. 24년 동안 네. 하, 택시를 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택시 하면서 나름대로 안정을 찾았으니까. 아. 사업이랍시고 하다가 그냥 말아먹고. 네. 네 아주. 먹는 거 다 털어먹고. 그치. 아주. 예. 또 돈도 좀 벌어보고 뭐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 결국에는 다 까먹게 됐어요. 그래도 결국에 까먹고 말아먹고 그래도 한강까지는 안 가셨네요. 네. 한강까지 안 갔어요. 애엄마가 있어서 다행히. 아유. 그냥 정신적 주주네요, 그냥. 정신적 지주죠. 그렇죠. 주말하고 고생도 징그럽게 했고. 아유, 어떡해. 그래서 우리 애들 10살 때, 12살 때 이때쯤 또 한 번 일을 저지르죠, 제가. 아. 친구 녀석이 싹싹 꼬시는 바람에 또 96년도에 2,600만 원을 갖다가 한 입에 털어놓죠. 아이고. 그때 돈 2,600이면 지금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25년 전 얘기니까. 25년 전 이야기, 2,600만 원에 네. 벌었다가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렇죠. 사업도 하고 했던 파란만장했던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좀 별 일들을 많이 겪게 됐죠. 그래서요. 이런 그 노래가요. 인생의 길에 별꼴 다 봤네. 예, 이래요. 그럼요.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요. 예, 근데 택시에서 가장 나빴던 점이 있나요? 나빴던 점 뭐 그렇게 크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하고 맞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 예. 택시가 좀 맞았어요. 좀 시작할 때부터. 네, 그래도 이제 택시를 태우면서 보게 되면 우리 왜 사람을 보게 되면 부류별로 깔별로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소위 말하는 그 진상?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땐 어땠어요? 네. 뭐 어떡한데요? 그나마도 제 손님인데. 그때 제가 이제 삼신교통에 이제 제 친구가 소개를 해서 네네네. 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넣어달라고 막 박박 빌었죠. 나 밥 좀 먹고 살게 좀 해달라. 아. 나 이렇게 죽겠으니까 좀 부탁하자 했더니 그때만 해도요. 네. 택시회사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97년도 그때가. 아이고. 예, IMF 터지고 막 이럴 때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친구가 힘을 써서 삼신교통에 97년도 12월 21일 날 입사를 하게 되죠. 아이고. 그때부터 이 일을 이제 제가 예,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또 하다 보니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 하게 됐는데 뭐 진상 손님들은 말씀처럼 제가 그 손님마저도 모셔야 돼요. 아이고. 자, 진상 손님을 대처하는 방법 혹시 요령 같은 거 있나요? 뭐 많죠. 어떻게 해요? 달래기도 하고. 너 잘생겼다? 어떨 때는, 그렇죠. 이제 그 친구가 그렇죠. 이제 뭐 무슨, 뭐, 당신 살아온 얘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예? 아, 받쳐주고. 그렇지, 그렇지. 들어주고. 아, 예. 그러니까 거의 반 상담자 수준이네요. 그렇죠. 상담. 비슷하게도 하고, 뭐, 많은 부분, 또 어떻게 보면, 뭐랄까, 뭐, 선배로서의, 아니면 친구처럼? 네네네. 뭐 아니면 동생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네. 사장님 좀 술 드셨으면 네. 택시기사 얼마나 불쌍해 이게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손님들 모시느라고 불쌍해 꼭 택시기사한테 꼭 그 화풀이 한다 손님들 술 한잔 먹으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도대체가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사람이 아 그러니까 이게 예. 밀당을 하는구나 당겼다 밀었다 예, 그렇죠. 아 윽박지르기도 좀 해보고 또 살짝 달래가지고 또 모셔드릴 테니까 집에까지 모셔드릴 테니까 좀, 아이고 좀 부탁 좀 합시다 택시기사 좀 일 좀 합시다 어떤 분들은 사과도 주고 가시고 어머 그래도 제가 봤을 땐요 사장님의 외모가 워낙에 준수하시고 또 이제 깔끔하고 또 이제 운전도 이렇게 또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했을 것 같은데 그 택시를 하면서 혹시 뭐
이제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 있나요? 있죠. 어떤 거예요? 뭐 그런 뭐 돈 문제도 그렇고 좀 열심히 살아라고 또 그러시면서 또 5만 원짜리 그냥 주고 가시는 분. 오메 이게 진짜.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드리면. 네. 어떤 분들은 또 뭐 3만 원도 주시고. 그 3만 원은 너무 저거 있다. 2만 원도 주시고. 왜냐면은 모든 그 작물이라 그러죠 그거고 이제 그 찾아준 거에 네. 대한 그 10%를 10%라고 했어요 5%라고 하죠. 그렇죠 뭐. 네, 뭐 저는. 20%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의 막 20만 원, 30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 아. 근데 최고 많이 받아본 게 10만 원. 아. 핸드폰 찾아드리고. 어머. 여자분들이 많이 줘요. 남자니까 그래 그거. 의외로 남자들은 솔직히. 야. 살짝 그런 면에서는 좀 짜, 살짝. 그렇죠. 남자들은 왜 그 돈을 또 갖다 그 여자들한테 써야 되니까. 아이, 우리가 그 돈들이 다 고여있으면 있잖아요. 썩어요. 어? 어느 분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전통이란, 새로운 변화에, 끊임없는 변화의 가정이라고. 예. 네, 그러니까 역동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화이팅 하고 살고. 네, 엄마 고생시킨 것을 대단히 좀 미안한 부분. 자, 저 이거 어찌 보면 볼지 모르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뭐 말짱한 정신에 어떻게 미안하다 그래요. 여보 미안해 해보세요. 어? 여보 미안해요. 여태까지 고생시켜서. 이제 뭐 앞으로도 뭐 이렇게 엄청나게 잘 살고 그러진 않겠지만 속은 새기지 않겠소. 안 컸소. 미안하고 사랑하고. 세상에. 고생 많았어요. 지금 60 가까이 됐다고요? 네, 그럼. 아, 60 넘었어요. 몇 년도생이세요, 혹시? 61년생. 우리 아버지가 61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생일을 치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저게 지금 107일 된. 네. 제 손주입니다. 어머. 아유, 있네요. 네, 둘째 아들. 어머. 둘째 아들. 예, 예, 예. 그렇게 그렇지. 하면요. 네, 제가 봤을 땐. 아이고, 사모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철이 들어서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요 저는 이북에서 왔습니다 사실. 네, 이북에서 와가지고요 북한에서 와서 지금 온지는 4년이 넘었고요. 아기 둘을 낳고요 벌써.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생일이 되면 엄마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생년을 나달했어만 했지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말을 엄마한테 한 번도 안 했어요. 한국 여자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요건 진짜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참 우리나라도 우리 시대 사람들은 좀 많이 고생들도 했어요. 네.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예, 젊은 축들에서 지금 언제까지 가다가도 이제 찢어질지 모르는 상황. 이게 그렇죠. 믿음의 한계까지 다 도달을 해가지고. 예. 예. 그 또한 본인들이 또 알아서 결정할 일들이고. 북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아, 그럼요. 어디서 봤어요? 뭐, 택시에도 태워. 택시 타게 되면 나 북한 사람이야 이런 말 해요? 아니, 거진 안 해요. 거진 안 해요? 그런데. 네. 느낌으로 알아? 우리 손님 정도면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북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 우리 손님은. 뭐냐 이게 아 요걸 잠깐 말을 잘 까는구나. 말은 좀 언변이 좋으셔서. 아 언변은 지역적 특성의 특성 때문인데. 그 언변 좋은 것도 있어요. 아 그래. 원래 그게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게 티가 나는데 저는 고향이 있어요. 여기 가까워요. 옛날에 경기도였어요. 개성입니다. 개성. 엄청나게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다들 넘어오신 거예요. 혼자 왔어요? 혼자? 아이고. 올년이 온 게 아니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내 삶이 닻을 내린 곳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택시까지 타고 유쾌한 예. 시간을 또 이야. 아 그러셨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북한 사람 만났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예. 조금 좀 뭐랄까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도 언제 보면 뭐 사상이랄까. 아 네, 이제 서로 간에 말하는 말투랄까.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좀 그렇죠, 그렇죠. 없다면은 거짓말이죠. 없다면 거짓말이지. 그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뭐 거부감도 있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그렇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이제 4년 동안이나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안보 교육, 이제 북한이 탈주민으로서 그런 교육에 이제 나가서, 예, 그래서 이제 안보하게 되면 그래도 일선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이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이, 그럼요, 그럼. 행복하지요. 행복하지요, 많이. 아우, 이 빗길에 이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행복이라는 거는 서로 노력하고. 그렇죠. 또 열심히 이해하고. 살고. 하루에 택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하죠? 한 12시간에서 14시간. 12시간, 14시간? 네. 기본적으로 12시간은 다들 넘게 해요. 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뭐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이게 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또 이제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습관을 붙여오고 이게 참 쉽지 않은데도 꿋꿋이 걸어오셨네요. 이게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 시작인데. 네가 이제 자식 낳고서 지금 이제 인생 2막을 이제 내가 또 시작을 하는 것인데 지치지 마라. 우선 지치지 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힘이 들어서 참 죽겠다 소리도 할 것이고 근데 이제 지치지 말고 그래 열심히 살아라. 그렇죠. 예, 아빠도 그것도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동기를 걸어왔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아이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제가 이거를 업로드를 시키겠습니다. 두서 없이 그냥 네, 두서 없는 말이 좋은 거죠. 막 네. 정신없이 해버렸네요. 아유. 이런 뭐 유튜버 이런 거 뭐 인터뷰 같은 거 한다. 괜히 또 사람이 긴장되더라고. 아유, 그러니까 그래요. 긴장이 어딨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운행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